네,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떻게 개장이 되고 또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우리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미국 나스닥은 3% 넘게 아주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변동성이 저점 대비 고점이 내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6.7인가 나오더라고. 네. 네? 아래 위. 하루에 그렇게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응? 건데. 몇 시간 만에? 예. 우리 시장은 어쨌든 좀그 결과, 나스닥의 결과를 좀 처음에 받고 가겠죠? 네, 그래서 뭐한1% 정도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1? 생각은 예, 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한국이 야간 선물이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진 얘기 좀 하지, 못했더라고요. 옆으로. 일이란다. 1? 근데 아니, 예상으로는 이제 그런 시장만 건데 그렇고, 더, 시장만. 예, 더 많이 오르면 좋죠. 네, 장중에 또 쭉쭉 가겠죠. 왜냐면 또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이 또 빠지고 있어서 한 0.7% 또 빠지고 있더라고요. 에? 나스닥 선물이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키예프 또 공습한다는 얘기도 좀 잠깐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직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계속 변동성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반등은 할 텐데 네. 이게 이제 반등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아침 시작의 반등이 유지가 될까? 일정 정도만 간단히 보고 좀 넘어갈까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아마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네, 개인 관련돼서 아마 소비 나오죠. 지출이 예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자회사가 만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습니다. 오리지널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데, 요게 오늘 좀 오픈된다고 하니까, 소년 심판. 예, 거기 이제 오늘 그 개봉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오픈한다고 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녹십자는 혈액제제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오늘까지 결정이 나기로 한것 같더라고요. FDA 승인이. 2018년도에 이제 그게 승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날짜로 아마 좀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뭐, 잘 됐으면 일단 좀 좋겠고요. 네, 그런 좀 일정이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의 혈액 제제가 FDA 승인이 아마 오늘 날짜로 되는 것 같다는 일정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장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현재는 코스피 1.1한3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1.63% 정도 플러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생각하면 더 많이 오르면 좀 좋겠는데, 일단 오늘 지금은 어제는 우리 다 빠졌잖아요. 예, 전혀 반응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일단 아마 지금 방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면서 영향은 좀 받는 것 같고요. 현재 3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680포인트 정도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더 강하게 그러네요.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어제 하락폭에 뭐 약간 절반 정도는 좀못 미친 수준 되돌리면서 좀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2% 정도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2% 정도 상승세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카카오도 한2% 오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대부분 다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출발이 안 좋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주가 급락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2% 내외로 다 일단 좀 되돌리는 반등은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한1% 가까이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효성 TNC가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배당 때문에 그런가요? 네, 배당 어제도 좀 그래서 견조했거든요. 그래. 그 CS 윈드가 오늘 6% 정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풍력 고맙습니다. 관련주들이.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 아, 이거 갖고는 뭐 아직 멀었고요. 그러나 뭐 내린 것보다는 훨씬 좋죠. 7% 넘었다는 거. 네, 뭐. 7% 지금 네. 급등하고 있고, KCC가 어제 대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1000억 정도. 그래서 오늘 4%, 최근 주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4% 정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OCI도 태양광이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무래도 중국도 설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유럽도 지금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유가 좀, 100불 가면 당연히 이쪽 예. 투자를 늘리죠.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일단 4% 역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뭐 두산중공업,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이고,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최근에 강했던 섹터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페노션 같은 해운주. 네. 해운주가 좀 밀리고 있고, 가스 공사가 제일 많이 빠지는데 6% 가까이 좀 올랐었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가공. 그래서 한마디로 에너지 관련주는 오늘 좀 밑으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제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한 1% 정도 좀 밀리고 있고, 정유주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 마이너스 2.5% 정도 좀 밀리는. S오일이요? 좀 네.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8만 천 원대예요. 야, 근데 S오일 나 굉장히 많이 오른 줄 알고 어제 쳐봤거든. 전혀 못 갔어요. 오른 게 없더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주랑 미국 네. 정유주 좀 달라요. 사업 구조가 뭐냐면 네. 뭐 저거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뭐 미국의 이제 쉐브론이나 네. 이런 이제 엑슨모빌은 네. 그 업스트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추하는 거. 예, 네, 광고를 많이 갖고 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 오르면 바로 가격 전가해서 팔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쪽 비중이 좀 낮고 네. 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간다면 재고 자산 평가액은 좋은데 네. 비싼 원유를 도입해다가 정제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S오일 투자 좀 했었거든. 예. 그래서 아 많이 올랐겠지. 아 팔았나? 그리고 예. 딱 봤더니 못 올라갔어요. 전혀 오른 게 없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예.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엑슨모빌에 비해서는 원유 예. 상승 수혜를 좀 못 받는다. 이런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약했는데, 근데 오늘 또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되니까 오히려 좀 빠지는 빠져버리죠. 예, 네. 그런 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원자재 주들이 좀 대부분 빠지고 있고 금리 인상 수혜 주더라고요. 네. 나머지 섹터는 거의 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전 기업이 다 오르는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시젠 이런 기업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빠지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선. 그래서 코스닥도 좋고,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30포인트 뭐 많은 분들이 나스닥 생각하면 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31포인트 정도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752개로 현재 상승 종목 비율이 80%가 넘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2.2% 급등했고 상승 종목이 1333개로 상승 종목 비율이 86%가 일단 넘어갔습니다. 코스닥이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코스닥 기업들은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도 좀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400억 정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어제 그 급락장에서 이제 연기금이 좀 파는 거 가지고 좀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과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272억. 그래서 오늘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만 1034억 정도 네.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매도를 오전부터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섹터 쪽으로 한번 이제 마지막 점검해드리면, 오늘 일단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엔터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 NFT 관련주라든가 뭐 보안 네. 업종, 미국의 보안주들이 그냥 다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사이버 테러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보안주도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 또 여행 관련주들,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대표적인 성장주죠.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다 강합니다. 거기다 친환경 게임. 친환경 좋네요. 예, 친환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기에 좋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네. 최근 부진했던 완전히 그 금리 인상과 역행했던 이제 그런 섹터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주 센데. 예, 폭력이 정말 셉니다. CS 베어링이 22%. CS 윈도 자회사죠. 자회사예요. 예, 그 베어링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주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사실. 아유, 갈 때 됐죠, 사실. 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 좀 올라가야죠. 네, 폭력으로. 그래서 오늘은 CS 윈드도 한 11% 우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1%? 네, 11%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아, 지금 완전 올레비에다가 5% 이상 오른 게 엄청 보인다. 아, 센데. 네. 아니 뭐 이 정도 상승 지수에 이 정도 안 된다면 종목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신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같은 날도 크게 오르지 못한다? 네. 그럴 땐 한번 종목 저한테 한번 좀 상담을 네네.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좀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는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다 수소차? 네, 그쪽도 네. 세요. 뭐 상하프로테크, 동화성 이런 기업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모처럼 증시에서 가장 좀 선두에 서 있는 네. 네,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고. 아 그리고 어제 참 그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저녁 방송 오셨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한 70대, 70대? 이상입니다. 오. 네. 주식 창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목을? 계좌를. 응. 1700% 네? 짜리 종목도 있고. 1700%가 뭐야? 17배 올랐다는 거야? 네. 17배 그리고 올랐는데. 평균이 한 200%니까 다 합치면 한 200%고. 1700. 전화번호 땄어? 전화번호를 따야지. 그다음에 뭐 1100. 그런 분을 모셔야지. 600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위에 쭉쭉쭉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그럼 뭐 한 500만 아니에요. 금액도 꽤 큽니다. 어. 그 옛날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거든. 백할머니라고. 네. 백할머니. 응? 광화문 곰과 백할머니라고 있었어. 한복 입고. 아 그래요? 아. 주식 잘하세요 그분? 아 그럼 전설이었지. 아,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아 고생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나저나 정프로한테 내가 이제 종목 몇 개 한번 추천 받아보겠다고 저한테 3개 받아가셨거든. 아니 가르쳐준 게 아니라 받아갔어? 제 거 받아가셨어요. 어 그냥 내가 한번 볼게. 그렇지. 아니 그분이 산 거 아니야 씨였어. 네. 아니 그 전화번호 따야지. 저 한번 모셔야지 그런 분은. 아 그럴 거겠나요? 상담소 시간 같은데 모셔가지고. 70대 네? 아 근데 진짜 와 종목들을 보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 예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삼성전자 4만 원에 사서 280을 파셨대요. 야, 옛날 얘기는 나는 뭐 그냥 감안해서 듣고 아, 현재 1700% 딱 찍히니까 아침에 한번 오십시오. 네, 네. 제가 또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아 근데 풍력이 오늘 좋긴 좋고. 네. 와. 풍력이 다 좋은데 뭐.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어떤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전통 에너지는 다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네. 뭐 도시가스, LPG 뭐 이런 쪽이나 자원개발, 네. 비료주, 해운주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수혜주는 따라가면 따라다니면 안 돼. 네. 진짜. 갑자기 상황이 응? 바뀌어 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와 정반대 지금 흐름이 그러네. 일단 오전에는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코스닥이 이제 성장주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2.3% 올랐고요.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합니다. 네. 한 1% 정도 상승이 아직은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얘기 괜히 해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 어머니 채티차 이제 멘붕 왔잖아. 70대 어머니 1700% 아이 진짜 그거는 우리 저 방송 다 정규 방송 끝나고 그런 얘기. 아 그럴 거겠나요? 아 근데 진짜 오셔갖고 너무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아니 응원이 한 약올리러 오셨나 프로 약올리러 오셨. 아 근데 진짜 막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그 아 대단하시더라고 진짜. 그 딱 이 가방 같은 데서 이게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하여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분인데 가방도 그냥 그 비닐백 그런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MTS로 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계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만한 비닐백에 그 옛날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질로그의 어떤 그 아, 정말 결정판이 아닌가 완성판 아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게 젊으셨을 때부터 엄청 이 투자 쪽에 많이 생각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셔도 확실히 굉장히 밝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모습이 아,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한번 더 오시기 바랍니다. 정프로를 감동시킨 그 어머니 뭐라 그래야 돼 할머니라 그럴 순 없고 어머님 네, 연락 주세요. 네, 누님은 아시죠? 뭐. 네,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큰 누님 오전 한 9시 반쯤 여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하죠. 네,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 예, 네? 시장은 이제 아니 리포트. 네,
그 리포트는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이제 요새 뭐 리오프닝이 좀 올랐다 좀 밀리긴 하는데 그 보고서도 요새 좀 많이는 나오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고 있고 신영증권의 서정현 애널리스트고요. 리오프닝 이번엔 진짜 찐인가요? 라는 좀 보고서고 그 작년에부터 뭐 여러 번 리오프닝 얘기 나왔다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 확진자 수는 한국은 급증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유럽도 그렇고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고 확진자 수가 6만 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20분의 1 된 거예요. 네, 지난번에 네. 150만 명 가까이 됐잖아. 네. 하루에. 맞아요. 불과 몇 주 안 됐어요. 네.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야, 뭐 그 통계가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다시 이해가 안 돼. 건가 이게 좀. 150만 명 하다가 6만 명 돼. 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엔데믹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가는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오늘 보니까 25만 명 정도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3월 중순에 아마 피크아웃치지 않을까. 근데 걸렸다고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막 충격이고 와 네.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걸렸구나. 네. 그냥 일주일 고생해. 격리. 네. 네? 치사율이 아, 확실히 낮아진 게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제 진정되면 어쨌든 리오프닝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직까지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못했던 분야가 소비 분야가 네. 패션, 화장품, 여행, 문화 공연, 뭐 콘서트겠죠. 숙박, 외식 분야 이쪽이 아직은 좀 회복을 못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가전 가구랑 음식료품은 이번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 품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바뀌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내년에 소비 품목에서 아마 패션, 여행, 공연과 같은 영역으로 소비가 좀 확산될 것 같고 명품 소비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척점이 좀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 백화점의 명품 성장률은 최근에 좀 둔화세는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이 이제 좀 조금씩 꺾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품목별로는 회복 속도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패션, 외식, 화장품 중심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연 여행으로 좀 확대될 것 같다. 근데 백화점 명품은 아마 저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명품만 파는 그 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또 장난 아니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근. 당근. 당근으로 이렇게 그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부터 그러면 이제 실적 가능한 부분과 하반기 가능한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일단 뭐 여기 기업도 나와 있는데 최선호주는 이제 편의점 네. 편의점 업종의 BGF 리테일이 상반기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동 수요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네. 네 그리고 그 호텔 신라를 또 최선호주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여행객 이동이 회복이 시작이 되면 왜냐하면 면세점은 또 이미 2년 동안 비용 최소화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날 건 없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만 있으면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 시작이 되느냐의 관건인 거죠. 대형 호재 터졌잖아요. 드디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탈락했거든. 중형주의 우두머리가 됐어. 수급이 좋아진다. 그게 날 탈락이 뭐 이전 정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전 탈락이라뇨. 상향 등급 그래. 네. 아 지금 할머님 얘기 큰일 났네 이거. 왜? 아 계속 지금 모시라고 지금 할프로. 그러니까 자기는 비즈니스 감각이 없어. 딱 난 그러면 일단 전화를 딴다니까. 아니 그 또 오해하실 거고 괜히 또 제가 번호 따면 뭘 오해를 해 참 누님 또 오해하셔갖고 자기 너무 그 강박이 있어 어? 전화번호 그냥 물어보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오해를 하나? 아이고 장프로 내 번호 왜 따는 거야 이렇게 이제 또 말씀 나오면 또 여기저기서 또 좀 그렇지 않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할프로 어떻습니까? 할프로 좋다 할프로 할프로 아니면 뭐 또 벌고 또또맘 고만해. 할프로로 가겠습니다. 할프로님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나요? 네, 그 KTB 투자증권의 이제 유지웅 연구원인데요. 그 자동차 업종이 뭐 요새 너무 안 좋긴 한데 다음 주에 좀 인베스터 데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CEO 인베스터 데이가 다음 주 3월 2일. 너무 안 좋다. 오늘도 네, 안 오르네. 오늘도 플러스 500원이네. 러시아 좀 그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루브라 반도체 수급. 아, 반도체도. 네. 죽어라 하는구나. 변곡점에 뭐 첫 단추를 풀어라는 제목인데 일단 이제 목표를 2026년 전기차 170만 대로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3월 2일 날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전략일지가 좀 궁금할 것 같고요. 2021년 합산으로 28.6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 현대차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체코 공장 통해서 현지화를 했는데 전기차 볼륨을 늘리려면 미국의 현지 공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걸 좀 지켜보시고 170만 대 달성하려면 미국 판매 비중이 일단 50% 넘어야 되는데 네. 알라바마랑 조지아 공장 외에 지금 독립된 전기차 생산 공장이 좀 필요한데 유증 연구원 얘기로는 24년까지는 기존 그 내연기관 공장을 좀 보완해서 투자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전기차 생산 거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BBB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확대안이 포함되는데 3월에 통과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외에도 도요타, 닛산이 이제 미국 내 전기차 현지 생산 계획을 일단 밝힌 상황인데 네. 다만 전용 공장 설립은 아직은 없대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이제 보안 투자 정도는 하는 건데 네. 여긴 전기차만 만들겠다. 테슬라처럼. 그런 공장은 거의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네, OEM들이. 네. 그래서 그게 현대기아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 EGMP 같은 플랫폼 갖고 있는 업체가 완성차 업체 중에는 폭스바겐밖에 거의 없대요. 네네, 지금 네네.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그래서 현대차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커진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본은 아직 너무 늦은 상황이고 그래서 GM, 포드, 현대기아가 좀 3사가 미국에선 그래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3월 2일 날 현대차 있고요. 3월 3일 날이 기아입니다. 각각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니까 네. 주가 한번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인베스터 같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를 어디서 해요?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아마 그 기관 투자가들 아니요.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 누굴 초청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근데 3%,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3%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아, 좋죠, 그런 것도. 그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IR 이런 거를 3%에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너무 기업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딱 그렇지. 발표할 때 우리가 또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진짜 이게 맞습니까 아, 이거? 근데 물어보면 안 하려고 그럴까? 아 그래요? 제가 너무 날카로웠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렇게 아, 온라인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7만 몇천 명이 보는 거야. 예를면. 그렇죠. 그리고 그 너무 7만 명 체험을 하려면 잠실 스타디움 빌려도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것도 너무 그냥 좀 일방적이다 이거지. 그렇죠. 원웨이라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좀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본 그런 그러니까. 인베스터 데이 만약 기억하는 저 회사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아,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네. 대신 네. 이제 오실 때는 여기 뒤에 배경은 좀 깔아 주셔야. 배경 사진 정도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인베스터 데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분이 그거 설문지에 그 자기 본인이 그거 하자고 써놨다는데 읽어봐야 되겠다. 뭘요? 아니 우리 설문을 하고 있거든. 서베이라고. 아, 거기에 그 내용을 썼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뭐 정도 리포트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그 KB 증권의 하이난 연구원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는 나왔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이제 차원에서 좀 정리한 자료고요. 첫 번째가 러시아인데 아마 예상을 못했을 리는 없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 대응 요걸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볼까 고개 된 이제 얘긴데 이제 러시아가 얻은 거는 체제 안정성을 좀 얻었대요. 나토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어떤 안보의 위협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막은 것 같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어쨌든 급등했으니까 경제가 좋아지겠죠. 재정 수지가 네. 좋아지는 거는 일단 하나의 이제 득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는 잃어버린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보면은 아마 러시아에 대해서도 반도체 제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건 없는 게 어쨌든 이제 이런 제재들을 미루어 봤을 때 러시아의 어떤 경제 제재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만약 유럽으로 못 가면 또 중국으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뭐 바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나쁠 건 없다 이런 좀 내용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은 유럽 내 반 러시아 정서가 확대되는 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미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렇죠. 또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고 경제적으로는 천연가스가 전 세계 1등이 미국이고요. 러시아가 세계 2등이거든요. 생산량이.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러시아 의존도를 이제 미국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좀 이제 득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실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됐을 때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러시아 중국이 너무 이제 유대 관계가 강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첫 번째가 낙폭과대 성장주. 오늘 좀 성장주들 좋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좋았죠. 네. 그래서 이게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성장주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보자. 이런 내용이고 미국의 경제 제재 중 효력이 있을 것은 반도체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니까 그래서 중국처럼 반도체 제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반도체 정비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조선주입니다. 천연가스를 대체할 그러니까. 수 있는. 예. 오늘 조선주 뭐 많이 오르진 않아도 예. 예, 일단 상승 대열에 합류하네요. 조선주. 예.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뭐 반도체 장비 성장주 조선주 요걸 좀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그 윤지호 센터장께서 그 기정사실화라는 용어를 쓰셨죠. 기정사실화? 네, 그 빼따 껌플리라고 이게 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거 있잖아요. 네.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네. 그 네.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을 쓰신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소개했는데 네.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 빼따 껌플리라는 게 이제 영어로 치면 어커플리시드 팩트라고 기정사실화라는 네. 건데 아, 네. 이제 이태리 말로 빼따 껌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내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어, 우리 염이사님 계신데 전쟁 위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많은 투자자들은 서둘러서 그들의 유가증권을 팔겠지. 그러나 정작 선전포고 당일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세가 상승하거든. 1939년 전쟁 발발 시 이러한 전형적인 예가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증권시장에 똑같이 일어났다네. 이제 이분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쓰신 것 같아. 당시에 나는 스스로 금융대란에 대비하고 있었지. 나는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을 것이며 증권시장도 정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어. 나는 외환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리라 생각해서 그에 대비했고 주말을 신경과민적 긴장 속에서 보냈다네. 그 다음 월요일 전쟁이 터졌지.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외국과의 전화통화를 신청할 때 적어야 하는 내 전화번호마저 멘붕이 왔단 얘기죠. 그러나 길거리에 나섰을 때 나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말할 것도 없이 은행들은 문을 열고 있었고 증권시장도 역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180도 선회했으며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뺐다 껌플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당시 시세 폭락을 예측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사실이 왔던 것이네. 요거 제가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거가 요 뺐다 껌플리라는 이 대사가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분이죠. 이 글을 2월 15일 날 우리 정채진 프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보고 아 우리는 이미 전쟁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전쟁이 오면 장은 재앙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네. 공포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 이 전쟁보다 훨씬 크게 뭐였죠? 2차 대전. 2차 네. 대전 시작하는 날을 쓴 거예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코스톨라니. 아마 이때는 미국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너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그게 대부분 이제 틀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제 윤지호 센터장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 읽었던 그게 나더라고요. 폭락을 하는 걸 보면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반대가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두려움이 피어가 생겼나 하면 어떤 일에 대한 기정사실화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투자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물론 이제 전쟁 이게 위험이 다 없어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네. 그런 말씀 네. 아닌데 오르는 상황이든 내리는 상황이든 간에 군집으로서 기정사실화하는 데를 따라가면은 항상 실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정프론 무조건 빠질 거다. 정프론 빠졌다. 그런 생각도 오히려 또 빼닦고네. 그죠? 아예 이제 외면을 하시는데. 네, 하여튼 내가 거기다 뭐라고 말을 섞겠니? 네, 빼닦고블리입니다. 네. 빼닦고블리. 자, 우리 와, 오늘 또 이제
폭력주가 정말 난리가 났네요. 빼따 컴플리 이거 많이 유행되겠는데. 네. 빼따. 빼따 컴플리 아니 너. 네. 빼따 컴플리. 네. 아 폭력 빼따 컴플리. 네. 네. 그리고 오 진짜 세구만. 네. 15% 올랐네요. 니나노 빼따 컴플리. 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아. 폭력이 오르지? 네? 오를 때 됐잖아요. 폭력 수소 이런 거 대체 네. 에너지. 대체 에너지 네. 미국에서 지금 오늘 태양광 업종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BBB 법안 중에 안 되더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거라도 추려서 한다는 거. 네, 그거는 한다고 저는. 네, 그건. KMW도 빼다건불. 네. 한병아 이 사람 한번 모셔야 되겠구만. 네. 오늘 완전 빼다건불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쉬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다시. 쉴 생각이 없습니다. 쉴 생각이 생각이 없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